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조남숙 작가의 단편 소설 그날 하루입니다. 조남숙 작가는 제가 바로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린 작가였죠. 2019년 단편 소설 환승으로 등단한 작가로서 설매제 그곳을 쓰신 작가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오늘은 이분의 작품들 중에서 그날 하루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설에서 의미하는 그날 하루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작품을 감상하실 때 조금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읽어가시면서 한국 현대문학의 즐거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남숙 작가의 그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조남숙. 누가 보낸 것일까? 나는 전시장 안에 들여놓은 선인장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도무지 짐작가는 이가 없었다. 축하 화분으로 선인장을 보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선인장 리본에는 개인전을 축하합니다 라고 씌어있을 뿐 보내는 이는 S라고 적혀 있었다. 선인장에는 작고 앙증스러운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서둘러 화분들을 내어놓고 빨간 꽃이 핀 선인장이 밖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했다. 35평의 전시장에는 밤사이 묵은 공기가 가득 차 있다. 전시 6일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오늘이 개인전 마지막 날이다. 봄의 끝머리인 5월의 아침은 상쾌하다. 그동안 전철을 타고 인사동 미술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경인미술관 5관은 개인전을 하기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평수이다. 양쪽 유리문에 포스터 효과를 내기 위해 붙여놓은 엽서들이 밤사이 습기를 먹은 탓인지 떨어질랑 말락하고 있다. 스카치 테이프로 들뜬 엽서를 다시 붙였다. 도록과 방명록을 정리하고 실내를 환기시켰다. 이번 전시회 작품은 테라코타로 빚은 인체 도자와 도벽 작품들이다. 나는 벽에 걸린 액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흰 벽에 3쪽짜리 액자가 나란히 걸려있다. 손바닥만한 타일을 수십 장 제작해 만든 작품이다. 25시간 동안의 하루라는 작품 속에는 주로 바닷가의 풍경이 등장한다. 기억의 단편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작품 속에는 강릉행 무궁화호 기차 티켓, 하얗게 밀려오는 포말, 모래사장에 찍힌 발자국, 검은 바윗돌 위에 부리가 뾰족한 갈매기가 앉아있기도 날기도 한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타일은 스카이블루와 화이트 톤의 색상이 주를 이룬다. 하얗게 밀려오는 포말처럼 그날의 기억들이 밀려든다. 그와 헤어지던 아침, 햇살은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정동진 기차역 대합실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그의 표정은 전날 소주잔을 비우며 밝게 웃던 모습과는 달랐다. 윤 선생,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소리 없이 빙긋 웃었다. 그는 곧 프랑스로 날아갈 것이다. 우리는 서로가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터이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혼자 이곳에 남아있고 싶지 않다고 주문진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표정은 무척 쓸쓸해 보였다. 그의 표정에 전염되듯 나도 우울해지려 했다. 태연한 척 애써 웃어 보였다. 그도 입꼬리를 들어올리며 만나서 반가웠다고 악수를 청했다. 우리 쿨하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지는 거 맞죠?
어색한 순간을 넘기기 위해 나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시간에 그와 많은 것을 공유한 듯 했다. 이별이라는 순간이 이런 것인가 생각할 때 그가 나를 슬며시 안아주었다. 그동안 송은호의 소식은 페이스북에서 언제라도 알 수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두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을 뿐 알려진 작가는 아니었다. 오래전 매달 구독하는 잡지 뒷면에 작품과 함께 서너 줄의 리뷰가 실렸을 때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을 뿐 그라는 확신은 없었다. 그의 성은 알았지만 이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아트 잡지 양면에 커다란 작품과 함께 그의 사진이 실렸을 때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페셜 아티스트의 송은호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카메라 초점을 피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작가는 분명 그였다. 특히 작품에 손을 얹고 있는 굵은 마디의 손가락은 그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잡지의 사진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청바지에 검은 티를 입고 있는 사람은 분명 그였다. 그는 지금쯤 프랑스 땅에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이번 전시회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고별전이라고 했다. 그리고 전시회가 끝나면 프랑스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페이스북에서는 말하고 있었다. 나는 전시장을 정리하면서도 그때의 추억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바닷가 포장마차에서 소주병을 비우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고국을 떠나 프랑스 남부에서 살다 잠시 들어온 것이라고. 그곳에서 지낸 대부분의 시간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은둔의 시간이었다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 갇혀 있다 보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송은호의 작품은 일반적인 조각하고는 달랐다. 재련소나 조선소 같은 현장에서 용도 폐기된 쇳덩이를 찾아내 비정형의 물질을 발견하고 이것을 끌어내서 스튜디오로 가지고 오는 것이 작업의 출발점이었다. 나는 정동진 바닷가에서 오뎅 국물을 떠먹으며 보았던 송은호의 굵은 마디의 손가락을 기억한다. 노동으로 다져진 몸은 단단해 보였다. 작품을 하며 보내온 세월이 깊어서일까? 표정이 지나치게 차분하다 생각했다. 나는 조각에 대해서 깊은 상식은 없지만 인체 도자 작업을 함으로 송은호의 말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자 작업도 반은 노동이었다. 예술이란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노동은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새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그의 작업실은 남부 어느 지역에 있었다. 파리 리옹역에서 승용차로 40분을 더 들어가야 송은호의 작업실이 나온다. 시야가 탁 트인 하늘 아래 펼쳐진 풍경은 척박하고 황량했다. 사막도 아니고 산도 아닌 어느 행성 같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흰색에 가까운 밝은 석회암과 자갈, 돌, 그리고 사람 허리 높이의 관목과 잡초뿐. 사방에는 집이라곤 단 한 채도 없었다. 그나마 군데군데 포도밭이 있어서 간신히 사람 흔적을 더듬을 수 있었다. 이처럼 반경 수 킬로미터 안에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송은호의 작업실 뿐이었다. 돌로 쌓아 올린 건물은 아치형 기둥과 그리스나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동굴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 어떤 실내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탁 트인 공간에 북쪽과 남쪽으로 큰 창문이 나 있다. 넓은 전시장에는 그의 작품인 금속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나는 컴퓨터 화면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말대로 조각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다. 비정형화된 작품은 특정 장르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었다. 그는 포장마차에서 소주병을 비우며
내가 알아듣기 쉽게 조각가라고만 말했던 것 같다. 나는 화면에 나타난 작품 설명을 읽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흘러나와 굳어버린 찌꺼기 또는 철, 티타늄, 구리, 알루미늄, 니켈 같은 순도 높은 금속 덩어리가 곧 작품이 된다고 했다. 독특한 색채의 질감이었다. 황동은 금빛과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내뿜고 철은 검붉게 녹슬고 알루미늄은 깊은 잿빛 광채를 니켈은 짙은 녹색으로 산화된 듯 보였다. 어떤 것은 공장에서 선뜻 팔려고 하지 않는 것을 꾸역꾸역 작업장으로 옮겨서 인위적으로 변형을 가하지 않는다고 기껏해야 표면을 갈고 닦는 정도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 방식은 800에서 1100도씨 고온에서 용해된 액체 상태의 금속을 원통형 틀에 던져 뿌려서 형태를 만들어 식으면 틀에서 떼어내 이것을 겹치기도 하고 때론 둥글게 말린 형태를 그대로 둔다고 했다. 테라코타 작품을 가마에서 소성할 때와도 같은 온도다. 송은호는 이런 조각 덩어리를 자연의 단편이라 했다. 화면에 비친 그의 표정은 포장마차에서 도넛 모양의 담배 연기를 물고기처럼 뻐끔뻐끔 내뿜던 모습은 아니었다. 송은호를 만난 것은 5년 전 어느 해 겨울이었다. 나는 작은 손가방 하나를 꾸렸다.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을 뿐이었다. 그리 멀지 않은 Y역. 가장 쉬운 방법은 기차를 타는 것이었다. 어느새 40을 바라보는 나는 일상의 단맛도 쓴맛도 삼키기엔 속이 울렁거렸다. 작업에만 매달려온 나는 한쪽 가슴이 서늘했다. 종종 파도가 튀어오르는 넓은 바다가 눈앞에 출렁였다. Y역 대합실은 복잡했다. 좌석이 몇 개 안 되는 좁은 대합실은 전철과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뒤섞였다. 초조함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전광판의 기차 시간표를 올려다보았다. 손에 쥔 티켓에는 2호차 55번이라고 적혀있었다. 기차에 탑승해 티켓의 번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자리를 찾았다. 기차 안은 비교적 차분했다. 이미 출발은 청량리에서 했으므로 드문드문 빈자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55번은 창문 쪽 좌석이었다. 56번 좌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바로 옆자리에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의 앞에서 머뭇거렸다. 남자는 책을 읽다 말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티켓을 들고 저 제자리가 55번 남자가 아, 네 라고 짧게 대답하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좌석에 앉아 어정쩡하게 손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을 때 남자가 슬쩍 쳐다보았다. 짐을 위에 올려드릴까요? 남자는 대답도 할 사이 없이 가방을 번쩍 들어 짐칸에 올렸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예의 바르게 말했다. 그때서야 나는 목도리를 풀고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었다. 웨이브진 곱슬머리가 분위기 있게 어울리는 남자였다. 강릉행 무궁화호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렸다. 4시간 후면 바다가 보이는 정동진역에 도착할 터이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은 출발할 때와는 달리 마음을 안정시켰다. 멍하니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다. 목적지 없이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타고 싶을 때 언제라도 탈 수 있는 기차였으면 좋겠다는 현실성 없는 생각을 잠깐 했다. 혼자 작업을 하다 보면 지치고 외로울 때가 있었다. 신선한 바람을 쏘으며 머릿속을 비우고 싶었다. 남자는 책을 읽고 있었다. 햇빛에 눈이 시렸지만 남자가 책 읽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커튼을 치셔도 됩니다. 목소리가 차분한 사람이었다. 나는 빙긋 웃으며 붉은색 커튼 자락을 잡아당겨 들어오는 햇빛을 가렸다. 남자는 이내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거칠고 굵은 마디의 손가락 사이로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철학소설
깡디드라는 책이었다. 여전히 세상 모든 게 최선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청년 깡디드가 노예선 선원으로 전락한 스승 판글로스를 우여곡절 끝에 만나 이렇게 묻는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나에게 최선이란 어떤 것인가?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커튼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과 나란히 앉아 몇 시간을 가야 한다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건 누가 앉아도 마찬가지일 터이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가는 남자가 나을지도 몰랐다. 주희야! 고등학교 동창인 경혜가 오전 일찍 전시관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바쁠 텐데 뭐하러 또 왔어? 전시회 성과는 좀 있었니? 성과.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씽긋 웃었다. 전시회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작업해온 작품을 발표한다는 생각으로 개인전을 가졌다. 뜻하지 않게 좋은 성과가 나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었다. 개인전도 하나의 중독성인 듯했다. 작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발표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 생긴다. 3년 만의 개인전이었다. 참, 밖에 빨간 꽃이 핀 선인장이 있던데 누가 보낸 거야? 축하 화보는 주로 난종류를 보내던데. 경혜는 특별하다는 듯 선인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차 한잔 줄까? 경혜는 제과점에서 산 빵을 내려놓으며 내가 커피를 타는 사이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디스플레이 할 사람이 없어 난감해하던 나에게 무사히 전시회가 끝나가는 것을 축하해 주었다. 경혜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이다. 사실 내 형편에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두 달째 집세를 못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주인도 집세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이번 달에는 꼭 입금해달라고 했다. 몇 달 동안은 보증금으로 버텼다. 이번에 집세를 못 내면 거처를 작업실로 옮겨야 할 형편이다. 주희야, 너 참 대단하다. 늦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랬다. 사실 전공도 안 한 내가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다. 가시돋친 선인장을 바라보았다. 모래 위의 사막처럼 척박한 땅 위에 짓는 집. 그것이 나의 창작 생활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미처 키지 못한 듣기 좋은 팝송을 눌렀다. 경혜는 황토빛깔의 작품과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는 듯 만족한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척 궁금해했다. 생활하는 데는 괜찮은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럭저럭이라고 대답했다. 대관료가 얼마인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주일 대관하는데 얼마라는 말에 그녀는 깜짝 놀라는 기색이었다. 걱정하지 마. 대관료는 나왔으니까. 이미 사무실에 올라가 계산 끝냈어. 전시회 끝나면 우리 한번 진탕 마셔보자. 나는 내심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호기롭게 말했다. 경혜는 안심이라는 듯 사온 빵을 내게 슬그머니 내민다. 사실 유명인이 아니고서야 창작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기는 마찬가지일 터이다. 빚만 지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생활자기는 좀 팔려? 응, 조금. 피한테는 전혀 연락 없니? 남편 피와 살면서 목적 없는 사막을 걷는 기분이었다. 결혼 생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산다는 것이 고통이고 무의미했다. 하루에 한마디도 입을 떼지 않는 그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은 심신을 지치고 외롭게 했다. 책을 읽다가도 그 멍한 시간들 앞에 무기력해졌다. 그렇다고 늘 안이하게 퍼져 있던 것만은 아니다. 외로운 만큼 더욱더 작업에 매진했다. 그는 더욱더 나를 압박해왔다. 작업에 빠져있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예 작업뿐이었다. 도자 조각에 빠져 작품 생활에 집착하는 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를 일이었다. 꾸준히 하는 작품 생활은 성취감도 느꼈다. 무료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좁힐 수 없는 부부 생활이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은 채 흘러갔다.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 저 작품이 그 작품이니? 경혜의 말에 나는 소리 없이 빙긋 웃었다. 예, 부럽다. 난 언제나 싱글이 될까? 사는 게 지겨워. 그녀는 깔깔거리며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월간 도예 5월호를 내밀었다. 책 속에 이번 개인전 광고가 두 페이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친구가 잡지에 실렸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다음 달 호에는 잡지 뒷면에 전시한 리뷰가 실릴 것이다. 경혜가 타일 하나하나를 눈여겨보는 사이 나는 잠시 그날로 돌아갔다. 달리는 기차의 덜커덩 덜커덩 거리는 분절음은 멀고도 깊은 생각으로 빠져들게 했다. 설핏 잠이 들었다. 망망대해 작은 배를 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가 있었다. 피가 멀리서 차가운 눈초리로 보는 듯도 했고 무덤덤하게 바라보다 빙그레 웃는 듯도 했다. 나는 그에게 살려달라고 손짓을 했다. 배는 그에게서 자꾸자꾸 멀어졌다. 주위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평선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수만 마리의 연체동물이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에일리언을 연상케 했다. 공포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갑자기 하늘에는 먹구름이 뒤덮였다.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가 나를 덮쳐오는 것이 아닌가. 으악! 하고 꿈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을 때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동안 이혼으로 인해 시달렸던 감정이 불안한 꿈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른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임신했다. 아이는 낳은 지 한 달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 인큐베이터에 꼬물거리고 있는 아이는 황달기가 심했다. 피는 밖으로 돌았다. 안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다. 나는 도예 작업을 하며 마음을 달랬다.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조금만 더 살아보자고 스스로 달랬지만 피차 그것을 극복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 배신감과 모멸감으로 가득했던 나날이었다. 열차는 일정한 음절을 내며 부드럽게 질주하고 있었다. 비로소 꿈에서 깬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55번 좌석은 비어 있었다. 책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남자는 잠깐 자리를 뜬 모양이다. 거꾸로 놓인 책을 내려다보았다. 습관적으로 책에 손을 댈 뻔했다. 책은 나에게 무엇이었을까?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공허한 시간들을 채우기 위해서였을까? 기차는 덜컹거리며 달렸다. 기차를 타본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옆에 앉은 남자와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는 흔한 대화 한마디 오고 가지 않았다. 말을 하려면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다. 나라는 주체에 충실하고 싶었다. 달리는 기차는 무료하지 않았다. 스쳐 지나가는 들판에는 검은 빛이 물든 나무들이 서 있었고 논에는 벼 밑동만이 남아 있었다. 산 위를 따라 하늘에는 하얀 뭉게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정동진역이 가까워 오자 남자가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가 방도 좀... 나는 짐을 내리려면 최대한 까치발을 들어 올려야 했다. 남자는 선뜻 짐을 내려주었다. 그때서야 서로 목적지가 같다는 것을 알았다. 남자와 나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가방을 들고 내렸다. 정동진역은 인상적이었다. 발 아래 모래밭이 있었고 바로 눈앞에 넓은 바다가 펼쳐졌다. 아! 하고
나는 감탄했다. 벤치에 가방을 내려놓고 하얗게 밀려오는 바다를 잠시 바라보았다. 심호흡을 크게 했다. 출발할 때의 불안감과 쓸데없는 잡념과 망상이 어느새 파도 소리에 휩쓸려 저 멀리 꼬리를 감추었다. 아, 비릿한 바다 냄새. 나는 눈을 감고 코끝으로 바다 냄새를 스캔하듯 훑었다. 가슴을 크게 들어올려 비릿한 바다 냄새를 한껏 들이마셨다. 몸이 저릿저릿했다. 바다를 향하여 팔딱거리며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역에 내린 승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정동진 역은 시골역답게 작고 소박했다. 비수기라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바다가 보이는 역 앞에 숙소를 정했다. 주인에게 처량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방 있느냐고 조금 생기 있게 물었다. 주인은 일출을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방을 준다고 생색을 냈다. 사실 비수기라 방은 넉넉할 터이다. 간판도 전망 좋은 모텔이었다. 작은 슈퍼를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숙소는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다. 갇혀있고 싶지 않아 손가방을 놓고 곧바로 내려왔다. 해변의 보도블록을 따라 걸었다. 출렁이는 바다는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두 겹, 세 겹으로 밀려왔다. 철썩하는 파도 소리가 내 명치 끝을 건드렸다. 아픈 건지 시원한 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얼마쯤 걸었을까? 마주 보이는 햇살을 받으며 긴 해변을 지나 소나무 숲이 조성된 공원으로 올라갔다. 인적이 뜸한 작은 공원에서 누군가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주희야,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경애는 작품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다 가슴을 싸잡으며 장난기 있게 어깨를 흔들었다. 경애의 모습이 너무 우스워 나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이 나왔다. 점토를 밀어 꾸덕꾸덕 말린 다음 자르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스케치도 없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편들을 그리고 깎고 덧붙이는 작업을 반복했다. 말리고 초벌을 하고 불러낸 이미지들의 도자 물감으로 채색하고 마지막으로 엷은 유백류를 발라 환원 소성을 한 작품이라고 그녀에게 설명했다. 작품 속에는 송은호가 있고 머리카락에 휘날리는 여인의 얼굴이 추상화처럼 바다 위에 떠 있다. 그와 25시간 동안의 하루였다. 단체전에서 누군가 말했다. 선생님 작품에 물이 올랐어요. 그때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취미로 시작한 인체 도조는 할수록 매력이 있었다. 근육을 보기 위해 거울 앞에서 스스로 상체를 자주 벗었다. 피액에서 벗어난 후 나는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경혜는 하얗게 있는 포마를 가리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빙그레 웃으며 그날의 눈부신 햇살을 떠올렸다. 출렁이는 바다에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다. 남자와 간간이 말을 섞으며 걸었다. 등 뒤에서 내리쬐는 햇볕은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적당한 간격을 둔 그림자는 유난히 길게 드리워졌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선명하고 긴 그림자가 앞서갔다. 무언가 어색하다 생각할 때 남자가 말을 걸었다. 생각보다 그리 춥지 않네요. 나도 아, 네 라고 짧게 대답했다. 내가 어색하듯이 남자도 어색한 듯 했다.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패딩 코트와 머리 색깔이 참 잘 어울린다고 했다. 뒤에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그리 보이게 했는지 모른다.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말에 호들갑을 떨 나이도 아니었다. 멋쩍었지만 그냥 빙긋 웃었다. 나는 검정 바지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회색 패딩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남자는 좀 낡아 보이는 청바지를 입고 공기가 들어간 파란색 패딩 잠바를 입고 있었다. 옷차림과 등산용 신발을 신은 것으로 보아 여행을 여러 날 할 것 같은 차림이었다. 특별히 할 말은 없었다. 서로가 알맹이 없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햇살을 받은 바다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남자와 나는 푹푹 들어가는 모래밭의 깊이를 느끼며 각자의 생각에 빠져 걸었다. 숙소는 그가 문득 생각난다는 듯 물었다. 역 앞이라고 했다. 그의 숙소도 역 앞이었다. 바다를 향하여 나란히 모래밭에 앉았다. 잠깐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와 맞닿은 하늘은 지푸럽고 갈매기떼가 물이 지어 끼룩거리며 군무를 추었다. 밀려오는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검은 바위에 철썩하고 부딪혔다. 부서진 파도가 쏴, 쏴, 쏴 하며 밀려왔다, 밀려나갔다. 뭔지 모를 시원함이 전신을 통과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 안 해요. 나는 너울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크게 했다. 속이 시원해요. 바다가 보고 싶을 때 언제라도 올 수 있고 바다 냄새를 맡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것도 같다. 남자와 나는 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는 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그가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조금은 어색했지만 부끄러워하거나 긴장할 필요는 없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뭔가 독특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인상의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사람 같았다. 점심을 건너뛰어 시장기가 돌았다. 이른 저녁을 먹은 사이 해는 어느새 수평선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다. 음식점을 나와 우리는 다시 소나무 숲이 있는 산책길 쪽으로 걸었다. 함께 식사를 한 탓인지 남자와 나는 한결 편안해졌다. 이곳에 와서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 심장이 뛰는 것 같다고 말하자 남자가 소리 없이 웃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걸었다. 어둑어둑하던 주위가 짧은 시간에 먹물을 풀어놓은 듯 깜깜해졌다. 언뜻언뜻 하얀 파도가 어둠 속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어떤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도 장엄했다. 밀려오는 하얀 포말은 살아 움직였다. 다시 어색하다고 느낄 때 남자가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렇다고 말을 하려다 경망스럽게 보일 것 같아 말았다. 인적은 전혀 없었다. 방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남자와 나는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그렇다고 멀리 갈 만한 곳도 없었다. 이따금 서 있는 가로등만 불빛을 쏟아낼 뿐 사위는 어둠에 젖어들었다. 남자와 나는 다시 숙소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나는 그에게 말할 때마다 모텔을 숙소라고 했다. 모텔은 왠지 부적절한 장소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는 내가 고리타분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 앞 포장마차에서 오뎅 국물 냄새가 진하게 새어나왔다. 남자가 입맛을 다시며 포장마차에서 딱 한 잔만 할 수 있느냐고 손가락을 들어보였다. 내가 피식 웃자 남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눈을 축혀 올렸다. 낯선 남자의 제스처에 크흑 하고 웃음이 나왔다. 턱 부분에 조그만 상처가 있었다. 술은 달았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서 남자의 표정은 기차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밝아졌다. 남자가 간간이 말을 하면서 나와 눈을 마주쳤다. 눈빛이 강렬한 남자였다. 남자가 담배를 꺼내 입에 슬쩍 물었다. 금방 떨어질 것만 같은 담배가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이 우스워 웃음이 나왔다. 그가 나를 쳐다본다. 왜요? 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크크거리며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각이 진 눈매가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굵은 마디의 손가락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지적 분위기는 매치되지 않았다. 시크한 느낌의 남자였다. 뭐 하는 사람일까? 생각할 때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나를 얼핏 쳐다보았다. 그에게 눈이 꽂혀 있었으므로 나는 화들짝 놀라 눈길을 딴 곳으로 돌렸다. 왜요? 한번 피워볼래요? 전
비흡연자라서. 모범생이시군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피워봐요. 남자가 한 모금 빨아들인 담배를 건네주었다. 머뭇거리다 그것을 받아 손가락 사이에 어색하게 꽂았다. 남자가 호기심 있게 쳐다보았다. 남자의 타액이 묻은 담배를 자연스럽게 입에 갖다 물었다. 왜 가슴이 콩닥거리는지 모를 일이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남자의 시선이 따끔거렸다. 설핏 20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태연하게 담배를 쭉 빨아올렸다. 기침이 콜록콜록 나왔다. 남자가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나도 함께 웃었다. 그냥 확 망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그에게 답을 듣고자 한 말은 아니었다. 농담을 던져놓고 나는 움찔했다. 이미 던진 농담이니 어쩔 수 없었다. 남자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손가락 사이에 꽂은 담배를 괜히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꼭 농담만은 아니었다. 이혼으로 지친 마음도 창작 생활도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사라지고 싶었다. 어쨌든 남편 피로부터 벗어난 것이 홀가분했다. 이기적 삶을 선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콜록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찔끔 나왔지만 멋지게 피워보고 싶었다. 남자가 물잔을 건네며 웃었다. 남자의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다. 웃어보지 않은 사람이 웃는 그런 모습. 나는 속으로 갸우뚱했다. 삼키지 못하고 입안에서만 맴도는 담배 연기를 물고기처럼 폭폭 내뿜었다.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깔깔거리며 호기심 있게 물었다. 소주 몇 잔이 들어간 탓일까? 내가 왜 기분이 좋은지, 웃음이 나오는지 모를 일이었다. 남자도 말이 많아졌다. 우리는 떠들고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남자가 도넛 모양의 연기를 뻐끔거리며 공중에 날렸다. 나는 남자가 날리는 담배 연기를 눈으로 쫓으며 허공에 대고 말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외치기에는 너무 늦었지요? 당연히 남자의 대답은 늦지 않았다는 거였다. 도넛 모양의 연기는 공중에서 일그러져 형체 없이 사라졌다. 행동, 말씨, 느낌이 괜찮은 남자였다. 이 남자라면 하룻밤의 낭만적인 생각도 해보았다. 어처구니없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코웃음을 치며 조용히 웃었다. 단조롭고 반복되는 것의 지루함.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썩어가듯이 삶도 틀 안에 갇히면 죽어간다고 하자 남자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내 죽어가는 속을 있는 대로 까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남자도 잠깐 표정이 어두웠던 것 같다. 담배를 입에 갖다 댈 때마다 자꾸 굵은 마디의 손가락이 눈에 띄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남자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오뎅 국물에서 무럭무럭 올라오는 뽀얀 김과 그가 내뿜은 담배 연기가 공중에서 함께 엉겼다. 남자가 아슬아슬하게 붙은 담뱃재를 손가락 끝으로 톡톡 털었다. 담뱃재가 뭉텅 떨어졌다. 나는 거물거리는 눈으로 인간의 삶도 저렇게 한순간에 그냥 살아가는 게 인생인가 생각하며 물끄러미 떨어진 담뱃재를 쳐다보았다. 그때 우리는 주로 인간의 삶에 대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통점을 찾은 그와 나는 더 신명나게 말했다. 여기서 어려운 철학은 필요 없었다. 소주 몇 잔에 횡설수설하는 시원찮은 철학은 그 자리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재미였다. 그래서 가끔 소주가 고팠는지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창작 생활에서 오는 심각한 슬럼프에 대해 물음표를 달았다. 소주 두 병과 오뎅 국물이 줄어들면서 뱃속의 위장이 뜨끈해졌다. 남자도 술 기운이 오르는 것 같았다. 알코올 농도가 온몸 깊숙이 파고들었다.
남자가 뭔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술잔을 기울이는 눈빛과 표정이 어두워졌다. 남자가 끔뻑 눈을 감았다 떴다. 창작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올 수 있는 슬럼프라 짐작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려다 자신감이 결여된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위기를 넘기면 한 단계 더 성숙할 거라는 주제넘은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남자도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술병을 내밀어 남자의 잔에 술을 가득 따랐다. 맑은 소주가 찰랑거렸다. 남자는 쓴 웃음을 지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뭔가 쓸쓸함이 묻어났다. 남자의 독특한 분위기라 생각했다. 바닷가에서 철썩하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투명한 소주잔의 가장자리를 빙글빙글 돌리며 어촌에서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자도 좋다는 듯 장단을 맞추었다. 막 잡아올린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이고 구수한 생선도 구우면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무 생각 없이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살고 싶다고. 정말 딱 한 달만이라고. 나는 수다쟁이처럼 마침표를 찍듯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술잔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어 다행이라고 서로에게 앞다투어 생색을 냈다. 남자와 나는 또다시 크크거렸다. 사실 오랜만에 웃어보는 웃음이었다. 내가 계속 남자를 유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속으로 또 눈을 질끈 감았다. 자꾸 발동이 걸리려 했다. 누가 그랬더라? 남자들은 단순해서 진짜로 알아듣는다고. 나는 혼자 비실거리며 코웃음이 나왔다. 금방이라도 구수하게 굽는 생선 냄새가 날아올 것 같다고 남자가 활짝 웃었다. 남자도 자신의 삶에 판타지가 있었다. 나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것 같다. 그래도 이혼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목소리가 풀어지자 더 취한 척했다. 그래야 속에 있는 말이 나올 것 같았다. 왜 사는 게 이렇게 거지 같을까요? 내 마음에 들게 살 수 없을까요? 쓸데없는 말을 소주잔에 싫어했던 것 같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 한 말인지도 모른다. 40이 가까워오는 여자의 술주정에 남자가 빙그레 웃었다. 남자와 나는 서로가 불문율처럼 나이와 이름도 묻지 않았다. 그래도 성은 알아야 할 거 아니냐고 나는 시비를 걸듯 말했다. 남자는 송, 나는 윤이라고만 했다. 참 재밌네요. 나는 또 크크거리고 웃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주위는 더 깊어가고 있었다. 나는 밤이 늦었다고,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내일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남자가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숙소에 돌아와 잠이 오지 않았다. 이 남자와 하룻밤을, 이란 상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태여 이 남자와 자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술도 깰 겸 바닷가로 나갔다. 혼자 걷고 싶었다. 쏴, 쏴, 쏴 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의 묵은 마음을 꼭꼭 누르며 바닷가를 거닐 참이었다. 바닷가의 어두움은 두려움마저 들게 했다. 멀찌감치 떨어져 바다를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바다는 하얀 포마를 더욱더 하얗게 했다. 파도가 부딪히는 검은 바위 위에 누군가가 서 있다. 위험해 보였다. 파란 패딩 잠바를 입은 것으로 보아 그 남자임이 분명했다. 어머, 저 사람이? 술이 확 깨는 것 같았다. 나는 황급히 남자를 부르며 뛰어갔다. 푹푹 빠지는 운동화에 모래가 한 움큼씩 들어찼다. 남자의 발이 바위돌 위에서 중심을 잃으며 휘청거리자 나는 얼떨결에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나를 덥석 끌어안았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말할 틈도 없이 남자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내 가슴도 뛰었다. 그날 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숙소에 들었다. 나는 가끔 그의 페이스북에 들어갔다. 페이스북 속에 송은호는 여전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작가는 작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화면 속의 글을 보며 빙긋 웃었다.
나는 컴퓨터의 커서에 손을 올리고 페이스북의 계정 비활성화와 삭제에서 잠깐 망설였지만 머릿속에서 글을 삭제하듯 삭제를 눌렀다. 그래야 글을 잊을 것 같았다. 오래전 잡지에서 그의 사진을 보았을 때 놀랍고 반가웠다. 풀어진 마음에 하룻밤의 일이라곤 되뇌었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기억 속에서 지워질 리가 없었다. 25시간 동안의 하루라는 작품 속에서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란히 걸려있는 액자 속에는 결이 다른 남자 송은호의 이미지가 떠있다. 작품에는 주로 바닷가의 풍경이 등장한다. 고온으로 녹인 황동을 액체 상태에서 원추형 틀에 던지듯 뿌려서 떼어낸 작품을 설치하는 작가 송은호는 낯설다. 정동진에서 굵은 마디의 손가락을 가진 송선생만 기억날 뿐이다.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순간들과 아직도 운동화 속에 한 움큼씩 들어찼던 모래를 기억한다. 그날 하루. 25시간 동안의 하루. 점심때가 되자 도예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몰려왔다. 전시실이 꽉 차는 듯하다. 경혜는 눈짓을 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간다. 오후 시간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다. 엽서를 보충해 놓았다. 관람객들은 작품이 따뜻하고 평화롭다고 한다. 테라코타의 연한 황토 빛깔과 사랑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작품이란 발표하는 동시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듯하다. 마음가짐도 달라진다. 일주일간의 전시 마지막 날이다. 전시실은 6시에 문을 닫고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작품을 철수할 예정이었다. 누가 보낸 것일까? 나는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선인장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빨갛게 핀 앙증스러운 꽃. S가 누구일까? 도무지 짐작 가는 이가 없었다. 그때 유리문이 열리고 문 안으로 성큼 들어서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나를 보고 씩 웃는다. 가까이 본 남자의 턱에는 작은 상처가 나 있다. 누구... 남자의 손이 챙이 달린 모자로 올라간다. 굵은 마디의 손가락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송은호 씨?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설의 주인공 윤주희와 송은호.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사연으로 동해안의 정동진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 새롭고 낯선 곳으로의 여행. 그리고 술과 밤이 주는 해방감은 이 두 사람을 한층 더 가깝게 묶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예술가로서의 공통점이 있었기에 아마 더 잘 통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통함은 비록 짧은 하루의 만남이었어도 두 사람에게 예술가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는 예술적 영감을 제공했을 거라고 보여지더군요. 적어도 여자 주인공 윤주희에게는요. 이 소설은 여자 주인공이 과거와 현재를 나레이션하듯이 들려주는 형식의 진행이 흥미로워서 끝까지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며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내가 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까지도 했거든요. 여러분도 재미있으셨죠? 네, 그럼 오늘의 소설 읽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남숙 작가의 단편 소설 그날 하루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